주문을 걸어. 안녕하세요. 수익요정 김기은입니다. 힘들었던 10월이 가고 이제 11월이 왔습니다. 반등 보일 수 있는, 수익 낼 수 있는 기업 새롭게 체크해봐야 할 텐데요. 오늘도 매니저 전화 연결해서 전략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찐 종목 전문가 김병진 매니저부터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의 찐 기업, 찐 종목은 어딜까요, 매니저님? 네, 오늘 찐 기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찐 기업은요. 바로 현재 주가 9,880원에 제주항공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은 오늘 이제 오전에 아침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한국이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11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을 포함한 9개국 대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밝혔고요. 이렇게 된다면 15일 이내에 체류 시에는 비자 발급이 불필요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자 발급 비용이 현재 한 6만 원 정도 관광비자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를 발급받는 동안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가 이런 무비자 정책을 통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전체 지역에 이렇게 무비자 정책을 하게 되면 한국적으로 관광 수요가 몰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행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항공 관련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항공 도전해보도록 하고요. 현재 주가에서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잡도록 하고 손절가는 8,500원 잡고 도전해보고요. 더 많은 내용과 더 많은 종목들 이번 주 핫트렌드는 오늘 오후 4시 유튜브에 김병진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무비자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된다는 소식 나오면서 항공주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제주항공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종목의 고수 최현덕 매니저도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어느 기업 준비하셨을까요, 매니저님? 네, 현재가가 35만 4,500원인데요. 알테오젠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주가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좀 조정이 나온 그런 자리라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자리 같고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자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블록버스터급 재료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키트루다 SC3상 결과가 가을에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키트루다 SC3상 결과는 어떤 세론성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간단한 재료가 아니거든요. 정말 뭐 블록버스터급 재료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ADC 기술 이전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부터 월드 ADC가 시작이 돼서 여기서 발표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 발표 시점의 문제인 것인지 거의 다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키트루다 SC3상 결과, 그 다음에 ADC 기술 이전, 이 두 가지 하나만 나오더라도 정고점은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변동이 나올 때 매수 기회를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단기로 목표가 42만원, 손절가 33만원 말씀드릴 거고요. 이번 주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이 심할 텐데 이 변동을 또 기회로 볼 수 있는 방법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는 유튜브 무료방송에서 유튜브에서요. 최현덕 검색하시면 4시부터 무료방송 볼 수 있으니까요. 검색하셔갖고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제약바이오 안에서 나왔고요. 조정 나온 알테오젠 진입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익률의 아이콘 이효근 매니저도 바로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효근 매니저입니다. 네. 네, 오늘은 어느 기업에 주문을 걸어보면 좋을까요? 아, 네, 지금 현재가 21만 7천 원이고요. 이 종목은 내년에 이제 새로운 변신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NC소프트 오늘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리니지 M 시리즈가 여전히 이제 매출이 견조하고요. 다만 이제 그 기존 게임의 한계점에 좀 부닥치면서 이 회사가 이제 2023년에 이제 새로운 그 장르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아마 내년에 신규 게임으로 본격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출시했던 북미 TL 이 게임이 지금 미국에서 흥행이 성공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미국 진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 안 좋았던 시점에서 이제 좀 내년부터 새롭게 좀 변신되는 이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현재가 21만 7천 원 매수가, 목표가는 24만 5천 원, 손절가 19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4시에
유튜브에서 이효근 검색하시고 오시면 대선 앞두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